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저 아랍군에 아랍인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마일이 있습니다. 이스마일을 어떤 비호를 하고 이스마일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스마일은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불행의 씨앗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불행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방법으로 태어난 한 자녀가 이스마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못 박은 로마인들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 좌편 우편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한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가 회개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 살인자입니다. 강도입니다. 가장 최고형이 십자가의 사형 집행인데 이 사람은 최고형의 십자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 마지막 떠나실 때 남기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첫째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예루살렘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신 자리입니다. 그곳이 누가 있나요? 원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각으로 선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스마일을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은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75세 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 지시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 가면 75세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갔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그는 1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 세월이 흐르도록 약속하신 그 자녀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가 오지 않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는 아브라함과 10년 토울의 아내입니다. 떠날 때 75세였던 남편 아브라함, 이 아내는 65세였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 85세가 되었고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 부인 사라는 초조한 나머지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자신들의 몸이 점점 더 늙어갈 때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이런 불안감이 엄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라에게는 몸종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다음 같은 제안을 합니다. 몸종 하갈을 줄 테니 아이를 낳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동침을 하게 되었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하갈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을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이때에 이 사라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면 창세기 1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동침을 해서 아이가 생긴 임신한 이 하갈이 이 사라 본부인을 무시할 때에 이 본부인 사라가 학대를 했는데 무자비하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얻어맞으면서 그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망하였더라. 지금 임신한 상태입니다. 임신한 여자를 두들겨 팼습니다. 어디론가 도망가는 이 하갈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을 보게 되면 너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6장 10절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너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게 하고 너 자손이 많은 자손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배출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 몸에 잉태한 이 자녀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13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17장 24절을 소개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었는데 다시 말해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이때가 99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17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포피를 벤 때가 13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이를 밝히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스마엘 나이가 13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입니다 이때 99세 아브라함과 13세 이스마엘은 똑같이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이삭이 태어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더라. 99세 때에 할례하고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살입니다. 14살 된 이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저 아랍의 중동의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조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한 사람만 국한해서 성경에 이스마엘에 관해서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소개하겠습니다. 분명 강조합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런데 100세 때에 이스마엘 13살 때에 14살이 된 그때에 이삭이 태어난 순간 이때부터 이스마엘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어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는데 13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그런 13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순간 아무도 이 몸종 출신은 이스마엘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천대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몸종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자연히
잠시 전까지만 해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사랑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늘 이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이삭이 태어난 순간 갑자기 완전히 구렁텅이로 전락해버린 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이삭이 미웠는지 모릅니다. 시기심이 질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경 강조합니다. 놀리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살 된 이스마엘이 이제 갓 태어난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어머니 사라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에 남편 아브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쫓아라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영어 번역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 원에는 가라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쉬. 히브리어 이 내쫓으라는 이 단어가 가라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강제적으로 내몰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밀어내다 그리고 다른 의미는 인연을 끊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라 입을 통해서 내쫓으라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저 여종과 저 이스마엘은 인연 끊으세요. 그리고 강제로 내쫓으세요. 강제로 내쳐버리십시오. 몰아내십시오.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하갈은 이용을 당했습니다. 사라의 한 목적을 위해서 하갈은 희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 헌신작처럼 버려버립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성경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데리고 가게 하니 이 말은 어떤 히브리어 원어가 있냐면 샬라허라는 샬라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샬라허 무엇을 말하냐면 이 샬라허에 데리고 가게 하니 누구를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니 이 샬라허 이 원어의 전체적인 어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살려달라고 액을 복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매달려서 눈물로 호소하는 이 모자를 인정사정 없이 매정하게 내쳐버리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내몰렸느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을 보면 부엘세바에서 방황하더니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지형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중동에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최남단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단히 푸른 초장이 있고 비옥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옥의 사막입니다. 개미 한 마리 살지 않는 대단히 살벌한 곳이고 그곳에 사람은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서 있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내몰려버렸습니다. 여기에 방황하더니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타하, 시보리의 타하라는 이 의미는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다 이 의미를 갖습니다. 물 한 가죽 부대에 주고 부엘세바로 내몰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라고 내몰았습니다. 분명 아브라함 씨를 받고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 나이 14세까지라면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있었던 하갈이었지만 이 두 모자는 부엘세바에서 헤매다가 자기라는 태양 열로 인해서 먹을 것은 없고 목은 타들어가고 사막의 한가운데서 오고 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하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6절에 이어서 이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쯤 떨어진 곳에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갈이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죽는 것, 창세기 21장 16절에 하갈이 말하는 이 죽는 것, 이 히브리어 원어는 마베트입니다. 마베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마베트라는 말은 혼미하다, 정신이 아득아득하다. 지금 하갈 눈에 아들 이스마엘 비치는 그 모습은 아이가 혼미해서 정신이 아득아득하면서 애가 쓰러져서 모래에 얼굴 쳐박고 애가 지금 숨이 끊어져가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가까이 보지 않습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갈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도 없습니다. 하갈이 지금 소리내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이 받은 상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14살이지만 이 아이는 철이 들 대로 다 들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14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 모습을 보고 뭘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날만 서면 예배 드립니다. 날만 서면 기도합니다. 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습입니다. 거창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매몰차게 자신을 헌신짝 버리듯이 죽음의 자리인 사막으로 내몰아버린 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이는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모습, 거기서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인정사정 없는, 자식까지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 이 이스마엘 14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뭘 보았을까요? 뭘 배웠을까요? 기도하는 모습 배웠을 겁니다. 예배하는 모습도 배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 가정이,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훌륭한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그 모습이 자식들이 볼 때 상처로 남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라면 나 예수 안 믿어.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자신을 잉태하는 순간 자신의 어머니는 불행해져 버렸습니다. 사라에게 얻어맞고 자신의 어머니가 늘 학대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분명 아들이지만 유대 관습은 반드시 몸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삭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은 거침없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버지라고 부른 흔적이 없습니다. 어린 14살짜리 이 아이 마음속에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버지, 존경받는다고 말하는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자식을 죽는 데 내버리는 이런 아버지,
매몰찬 그 아버지 모습 속에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버려진 인생이야. 나는 내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았고 나를 지금 가까이 내 곁에 있는 사람 없어. 그런데 그가 희미한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바라볼 때 어머니마저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 한바탕이라 했습니다. 화살을 쏘면 화살이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멀리 가 있습니다. 어머니마저 나 죽는 거 보기 싫다고 멀리 가서 앉아있는 그 모습 볼 때에 이스마엘은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그대로 죽기를 작정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어쩌면 비참한 모습 속에 젖어있는 나의 모습, 어쩌면 이스마엘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람은 이스마엘 버렸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람들이 나를 멀리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 가운데 빠져서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사랑하는 내 가족들조차도 나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지옥 같은 사막에 죽어가는 이스마엘, 아버지는 죽으라고 사막으로 내몰았는데 하나님은 너 죽으면 안 돼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 인생 포기하면 안 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갈의 눈을 여시면서 샘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샘물을 떠다가 이 아이한테 먹이고 그는 다시 회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스마엘을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의 후손들은 저 중동 전쟁의 불씨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훗날의 이스마엘은 창세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 장례식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란히 그 장례식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은 누가 주셨나요? 육적으로 태어난 자녀이든 약속의 자녀로 온 자녀이든 그 생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흑백 논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망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옮겨가세요.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망과 그리고 좌절 속에서 분열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전부가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보배는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먼저 말씀드리면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 중에 가장 연약한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요? 질그릇입니다. 조금만 충격 주면 깨져버립니다. 금이 가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연약한 내 인생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고난이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결코 포위당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를 조여오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이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나는 결코 둘러싸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열리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린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따라하세요. 나는 핍박을 받아도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네 번째 따라하세요. 거꾸로 떨임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수없이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나도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포용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에베소서 1장 4절을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한 택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린 다시 한번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늘 내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남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결코 후회가 없는 성공적인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